올해 첫 천만 관객 영화 팜요가 해외에서도 흥행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국 등 동남아 국가는 물론이고 호주에서도 인기몰이를 하면서 이 한국 영화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부유한 집안의 의뢰를 받아 파헤친 무덤.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리는 홍수사와 무당을 그려낸 영화 파묘입니다. 개봉 32일 만인 지난 24일 누적 관객 1천만 명을 돌파하며 올해 첫 1천만 영화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687만 명을 동원했던 나홍진 감독의 곡성을 넘은 오컬트 공포 장르 최다 관객 신기록입니다. 과거를 들여켜보면 되게 상처와 트라우마 같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파묘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기록행진은 바다 건너에서도 이어집니다.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호주 박스오피스 2위에 태국과 대만에서도 각각 박스오피스 1, 2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역대 한국 영화 최다 관객 기록까지 갈아치웠습니다. 묘바람과 동티, 무당굿 등 우리 토속 소재들이 해외 관객들에게 한국적이고도 신선하게 다가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파고파고 들어가도 계속 반전이 나오고 고정 마니아가 있는 영화를 어떻게 이제 차별화시켜서 만들... 벨기에 브뤼셀 판타스틱 영화제 등 해외 유수 영화제들의 초청도 계속되는 가운데 흥행 열풍이 수상으로도 증명됐지 시선이 쏠립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